준비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찬바람과 뚝 떨어진 기온을 대하려면 단단히 마음 먹어야 하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 아무 준비 없이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온도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돌아오셨나요? 오늘도 같이 얘기할까요?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오늘 첫 곡은 가브리엘 테주의 That's What I Want 였습니다. 외출하기 전에 현관문 열기 전에 크게 심호흡 한번 하게 되는 그런 날씨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도 추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갈 때는 그렇지만 들어올 때는 그런 준비도 필요 없잖아요. 설밤에 들어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내 집 안방처럼 편하게 들어오세요. 아, 저기 그 신발은 벗으시고요. 아, 내가 하고도 이상하다. 자, 문자번호 샵891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어플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사연,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부터 3주 동안 매주 토요일 2부에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들을 만나볼 텐데요. 이번 주에는 2018 TMI 투머치 인기가요 1탄으로 함께합니다. TMI라고 하면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과한 정보,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설밤에서는 살짝 바꿔봤습니다. 투머치 인기가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오셨구려, 질렀구려, 고려로 가자! 너무 싸! 반총물? 모바일 쿠폰도? 고려 기프트! 인지용? 인정!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반총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나도 인성. 아, 요즘 사람 많이 먹는 유산균 뭐지? 집집마다 유산균은 여의 쓰다죠. 장소까지 살아가야 진짜 유산균? 그러니까 냉장 배송 여의 쓰다죠. 여의 쓰다 유산균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 대한민국 유산균은 여의 쓰다죠. 1588-4966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코끼리를 장바구니에 넣는 법. 1. 정량 정품 체크. 2. 해외 18개국 수출 체크. 3. 선택 아닌 필수 안전 체크. 4. 지금 바로 지른다. 코끼리 보조 배터리. 배터리 빌려 쓰는 방법도 알려줄까? 코끼리 박스를 찾아봐. 라이프웨어 그룹 코끼리 이노베이션. 여보, 이제 들어와요. 택시 손님 계신지 한 바퀴만 더 돌고. 늦은 새벽, 빨리 들어오라는 가족의 전화에도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당신의 마음을 알기에 티맵 택시는 한 분의 손님이라도 더 만날 수 있는 길로 갑니다. 마음으로 갑니다. 티맵 택시. 코코코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코코코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코코코 거짓말 뭉치고 뻐근할 때.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코코코 거짓말 거짓말 안마의자. 안녕하세요, 배우 지진입니다. 무료, 무료, 무료. 하나원 비즈마켓은 판촉 사은품 샘플이 무료입니다. 안심, 안심, 안심. 하나원 비즈마켓은 안심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나, 하나, 하나. 판촉 사은품은 하나원 비즈마켓과 상의하세요. 하나원 비즈마켓. 여기는 KBS 쿨 FM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5610님. 딸아이가 아빠 왼쪽 엄지발가락에 핫핑크색 매니큐어를 칠해줬어요. 남편이 일주일 동안 안 지우겠다고 했는데 잊고 지내다가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발을 생각 없이 보고 빵 터졌네요. 어찌나 발이 고운지 라고. 엄지에만 포인트로 핫핑크색으로 칠하신 거죠? 다른 색도 아니고 핫핑크로. 얼마나 약간 뭐랄까 굉장히 뭔가 뭐랄까 되게 특별해 보일 것 같아요. 네, 아, 참 오묘한 섹시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주일 지나서 지우면 또 딸아이가 또 칠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그땐 아주 진한, 조금은 어두운 듯한 그런 빨간색 추천해봅니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3522님이 너무 많이 먹어서 이 야밤에 사이클을 탔습니다. 아, 진짜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음식들이 발명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발을 열심히 굴렸네요. 발명됐으면 좋겠어! 라고. 그리고 저는 먹어도 배가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는데 배불러서 조금밖에 못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너무 아쉬운데, 아, 더 많은 것들을 맛보고 싶은데,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럴 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살 안 찌는 음식은 뭐 말해 뭐예요. 정말 대환영이죠. 언젠가는 발명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곡은요. 데일리 스파이스의 달려라 자전거. 그래 너라면 모든 걸 잊을 수 있어 귀여운 그 모습에
델리 스파이스의 달려라 자전거 듣고 왔습니다. 백인희님이 남편 친구들 부부 모임에 다녀왔어요. 신경 쓰고 옷도 입고 머리도 하고 갔는데 그만 제가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 신경이 온통 신발에 가 있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겠죠? 신발을, 양말도 아니고 신발을 짝짝이로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어요. 네. 제 친구도 그걸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낸 적이 있는데 이제 촬영을 가다가 슬리퍼를 짝짝이로 신고 나온 그 발을 찍어서 아마 그 SNS에도 올렸던 것 같아요. 아, 내 정신 좀 봐 이러면서 그럴 수 있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일부러 운동화에 끈 색깔도 일부러 짝짝이로 하고 그러거든요. 아, 만약에 발견한 분이 있었어도 뭐 나름의 개성인가 보다, 패션인가 보다 할 수 있어요. 이정호님, 옛날 학창시절 추억이 생각나서 파마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컬이 좀 과하게 나왔다 싶었는데 집에 갔더니 4살 아들이 이러네요. 아빠, 머리가 왜 그렇게 더러워? 더럽대, 어떡해. 이 말 정말 가슴을 후벼 파겠는데요. 아이 기준에는 그냥 깨끗하게 펴진 머리가 깨끗해 보이는 거겠죠. 파마를 처음 봐서 그렇지 나중에는 아빠 머리 멋져 라고 나도 파마 시켜줘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고 말고요. 네. 김형우님의 신청곡 정인의 오르막길 듣고 올게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진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요즘 가끔 딴 세상에 있지 널 떠나보는 그날 이후로 멍하니 많은 널 생각해서 한참 그러다 보면 짧았던 우리 기억에 나의 바람들이 더해져 막 뒤엉켜지지 그 속에 나는 항상 어쩔 줄 몰랐지 눈앞에 네 모습이 겨워서 불안한 사랑을 없어질까 한달했던 내가 있지 그래 너 나를 사랑했었고 넌 너무 지 않게 뜨거웠고 화르르 무너질까 눈에 대고 결국엔 네 손이 놓쳐버린 어리석은 내가 있지 난 아직 너와 함께 살고 있지 넌 눈이 닿는 말고 덧줄을 봐도 더욱더 선명해져서 어느덧 너의 기억들과 살아가는 또 죽어가는 나 네가 떠난 뒤 매일 되감던 기억의 조각들 완전히 맞춰지지 못한 그땐 보이지 않던 너의 마음 더없이 투명했고 난 고려하지 않았을 뿐 너 나를 사랑했었고 난 너무 지 않게 너무 물러도 그대로 가
김형우님의 신청곡 정인의 오르막길에 이어서 3611님의 신청곡 김동률의 리플레이 들으셨습니다. 백채원님이 예디 남자친구가 입대했어요. 해외에서 만나서 항상 붙어만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고 자꾸 눈물이 나네요. 이 공허함을 어떻게 알까요? 늦은 나이에 군대 간 남자친구도 너무 걱정돼요. 라고 사연에 유유가 엄청 많이 적혀있어요. 정말 울고 싶은 기분이 들고 빨리 목소리를 듣고 싶고 그렇겠지만 잠시 또 기다리면 연락이 금방 닿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편지도 있고 네, 목소리도 자주 들으면서 보고 싶은 마음을 잘 달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적인 게 더 애틋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네, 남자친구도 잘 버티고 있을 겁니다. 2559님이 예원씨 며칠 전에 본사로 면접 보러 간다고 사연 보냈던 일산의 김군입니다. 제 예상대로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디 말대로 사람을 얻은 것 같네요. 담당 과장님이 진심으로 아쉬워해 주셨거든요. 이번 자리는 제게 맞지 않는 왕관이었나 봅니다. 예디의 응원에 힘입어서 낮은 곳에서 더 열심히 해볼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저 기억나요. 이렇게까지 응원을 해주시고 또 면접하는 자리까지 가주시는 건 정말 2559님을 아낀다는 생각이다.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왠지 떨어질 것 같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아쉽게 됐지만 이로써 과장님에 대한 마음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고 그리고 또 다음 기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회가 왔던 분들한테는 또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이 얘기 드렸지만 저는 계속 2559님을 응원합니다. 아셨죠? 아자아자 화이팅이에요. 엘라 핸더슨의 Pieces 듣고 올게요. You say that it's alright, right when we live in pieces, but pieces fall apart. A part of you is missing, Mr. Done with thinking. I think we went too far. Now every time we talk, we say a little less. And every time we kiss, it ends up in a mess. You say that it's alright, right when we live in pieces, but pieces fall apart. The pieces are can make it right.
say that it's alright, right when we live in pieces, but pieces fall apart. 하루의 조급함들이 바람처럼 밀려나 버리고 Can you feel the lonely night time 놓치고 싶지 않아 잠이 오지 않는 깊은 밤을 달래고 싶은 설레는 밤에 살며시 기대어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도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후회는 안 해요. 조금 슬프긴 한데 그래도 내가 잘한 것 같아서 여기서 후회까지 하면 내가 너무 불쌍해질 것 같아서 그건 안 하려고요. 내 고백이 되게 뜬금없었을지 몰라도 나는 고민 엄청 했어요. 언제 말하면 좋을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부담이 덜 될까?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거짓말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가 싫어서 내 마음을 거절하기 위해 만든 가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했어요. 물론 당신이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많이 좋아했습니다. 당신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과거형이 되어버린 나의 두 번째 고백. 이제 진짜 끝. 어깨에 내려앉은 눈을 툭툭 털어내듯 그때의 나는 가볍게 허나 쉽지 않게 널 놓기로 했다. 세상
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노래 김예원의 김예원의 연정가였습니다. 오늘은요 0016님의 사연을 바탕으로 그때의 나를 꾸며드렸어요. 그때의 나와 저의 노래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순간이 있게 될 줄 몰랐는데 0016님이요 좋아하는 대리님께 고백을 했는데 그 대리님이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거절하셨나 봐요. 슬프지만 고백한 거 후회 안 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잘하셨어요. 저는요 항상 여러분께 먼저 고백하세요. 지금 하세요. 말씀은 드리지만 막상 저는 참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네, 표현을 하는 것에 나의 마음을 어떤 정성어린 마음 그런 것들은 표현을 하는데 좀 익숙한 편이긴 한데요. 사랑에 대한 마음은 사실 쉽지는 않죠. 네, 제가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에게는 항상 표현해라 지금 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으로 다짐은 엄청 하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쉽게는 0016님 정말 대단한 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정말 멋진 거고요. 사랑했고 또 표현했고 진심이었고 그걸 전했고 그럼 다 하신 겁니다. 후회 안 하는 그 마음까지 정말 잘하셨어요. 지금 0016님한테는 격려나 위로가 아닌 칭찬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네, 정말 아주 잘하셨습니다.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에서는요. 여성의류 리코베스단에서 의류상품권, 현대해양레저에서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탑승권, 천연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1536님이 예디 저는 얼마 전에 시험 끝난 고1 학생입니다. 남학생입니다. 스트레스도 풀 겸 친구들이랑 예디 나오는 영화도 보고 왔는데 와 진짜 재밌고 무섭더라고요. 예디는 스릴러 영화 촬영하실 때 무섭진 않으신가요? 라고 제가 이 질문을 참 많이 받긴 해요. 실제로 무서움을 경험하면서 촬영하시진 않으시냐 하는데
일단 저는 시나리오 봤을 때 처음에 좀 무서운 느낌이 들어서 한 그 잔상이 2, 3일 정도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촬영을 할 때에는 제가 누구를 쫓아가기 때문에 네, 제가 쫓아가는 그 누군가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막상 또 완성된 영화를 보면서는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네, 시나리오상으로 글로서는 다 접한 글인데도 또 영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졌을 때는 여러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카메라 샷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가 조합이 돼서 제가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괜찮은 스릴러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셨을 때 메시지도 있지 않으셨나요? 네, 안전에도 더 신경을 쓰고 주위에도 더 우리 주위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이창섭의 곤 들을게요. 언제부터였는지 어디서부터인지 이미 넌 여기 있어. 언제부터였는지 그댈 보면 내가 보여. 이미 그댄 여기 있어. 더 이상 슬플 일 없게, 더 이상 외롭지 않게, 그대와 험한 이 길 함께 걸어. 이젠 아플 일 없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괴로운 이 세상 널 꼭 안으면. Gone away. We are gone. We are gone. Go away. Ooh, 가슴은 텅 비어진 화려하기만 한 내 색깔. 그댄 날 알죠.
처음 보는 표정을 하고 서 있다. 차라리 화를 내지 싫어졌다고 말을 하지.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니. 내가 갈까 애써 미안한 표정 하지마. 싫어진 거잖아. 그래 널 떠나줄 이창섭의 곤 그리고 권진아의 끝까지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효진님이 며칠 전에 처음 듣고서 그 후로 매일 듣고 있어요. 설밤이 뉴욕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평일에는 학교 가느라 못 듣지만 주말에는 꼭 챙겨 들어요. 요즘 시험 기간이라 힘든데 언니 목소리가 큰 위로가 돼요. 고마워요 하셨네요. 효진님 굿모닝. 예전에 정말 이 발음 연습 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하잖아요. 이때 R 발음을 아주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Good afternoon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Apple. 지금 뭐 메시지를 밖에서 주는데 애플을 한국어로 쓰면 애포고요. 애포. 애포. 그리고 밀크는 미요크래요. 미요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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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네요, 진짜. 읽어보니까 애포. 미요크. 네. 그렇습니다. 뉴욕에는 공부하러 가신 거예요? 아침에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설밤 들으면 아, 너무 좋겠다. 등교 시간과 어떻게 겹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학을 공부하러 가신 거라면 조금은 들을 수 있는 날도 있지 않을까. 뭐 주말에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힘든 공부인데 타지에서 참 힘드실 텐데 설밤에서 좋은 기운 받고 상쾌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이 시간에 상쾌라는 단어 잘 안 쓰는데 그쵸? 효진님 덕분에 써봅니다. 네. KBS 쿨 FM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1부 마칠 시간 됐어요. 2부에서는요 특집 코너 아까 말씀드렸죠. 2018 TMI 투머치 인기가요로 함께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1부 끝곡이에요. 더 페리셔스의 스웨이 듣고 오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워낙 많은 민족이 모여있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독특한 히피 문화를 만들어낸 곳으로도 유명하고 스캇 맥킨지가 노래하는 샌프란시스코는 바로 그런 샌프란시스코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 조승연의 Good Morning Pops. 출근길 지하철 엷은 미소와 함께 그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저 실례합니다. 아, 네. 무슨... 아, 혹시 그 옆에 자리 있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앉으셔도 돼요. 오, 감사합니다. 자기야, 여기 자리 났어. 이리 와서 앉아, 자기야. 와서 채워주세요. 이 아침 비어있는 저의 옆자리. 당신의 새로운 모닝 파트너 박은영의 FM 대행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1시에는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오늘 하루 그대의 귀를 지켜주는 밤 고된 하루를 마치고
피로를 씻겨주는 밤 라디오에 몸을 맡긴 채 들어보면 12시부터 2시까지 몸이 풀릴 때까지 포근한 말투와 따뜻한 위로의 말까지 설레는 밤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나를 울리는 가사 한 구절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노래 한 조각. 오늘 들어볼 노래는 전현경님이 보내주셨어요. 김예림의 노래 잘 알지도 못하면서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날 미워하지 마. 내가 아닌 나를 나인 것처럼 날 미워하지 마. 예전에 인간관계에 상처받았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했거든요. 그래서인지 가사도 외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항상 들을 때마다 울컥합니다. 힘들 때 들었던 생각 그리고 감정들이 노래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거겠죠. 전현경님이 신청하신 김예림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듣고 올게요.
그 사랑하지 마. 김예림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노래 가사 한 구절 있다면요.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홈페이지 노래 한 조각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보, 이제 들어와요. 택시 손님 계신지 한 바퀴만 더 돌고. 늦은 새벽, 빨리 들어오라는 가족의 전화에도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당신의 마음을 알기에 티맵 택시는 한 분의 손님이라도 더 만날 수 있는 길로 갑니다. 마음으로 갑니다. 티맵 택시. 2018년 올 한 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래를 들었을까요? 그 중에서 가장 자주 들은 노래는요? 제일 좋아했던 곡은 뭘까요? 우리가 사랑했던 올해의 노래들 한 번씩 더 듣고 싶어서 준비한 시간이에요. 2018 TMI Too Much 인기가요. 오늘부터 3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2018년에 사랑받은 곡들을 만나볼 겁니다. 이름하여 2018 TMI Too Much 인기가요. 네. 앞에서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요. 원래는 너무 과한 정보, Too Much Information을 줄여서 TMI라고 하는데 저희 코너 이름은 Too Much 인기가요입니다. 끝에는 왜 한국말이냐고요? 스펠링은 얼추 맞잖아요.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여러분. 2018년에도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DJ를 하면서도 좋은 노래들을 많이 투머치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사랑받은 가요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드라마 OST로 사랑받은 곡을 한번 만나볼까요? 정말 많은 곡들이 떠오르죠. 거기에서 어렵게 두 곡을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볼 노래는요. 올해 3월에 발표가 됐는데 지금도 음원 차트 상위권에 있는 곡이에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 네, OST였죠. 저는 정말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와, 이 드라마에서 들었거든요. 드라마에서 흘러나오는 곡을 들었을 때, 와, 너무 좋다. 이 느낌이 정말 딱 들더라고요. 딱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 OST 곡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너무 대중적인 그런 인기를 끌게 된 곡이지 않나 싶네요.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순위를 역주행하면서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들어볼 노래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OST입니다. 손디아의 어른. 네. 드라마 첫 회에 이 노래가 나올 때 이게 누구 목소리지? 누구지 이게? 너무 궁금했었어요. 처음에 아이유 씨의 목소리인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아니었는데 이게 실제로 손디아 씨가 그 아이유 씨가 부를 곡이었는데 손디아 씨가 부른 이 가이드 녹음이 너무 좋아서 이 가이드 녹음본을 그대로 썼다고 합니다. 노래를 들으면 주인공이 얘기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볼게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그리고 손디아의 어른.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대 지킬 테니.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희망.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네.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고단한 하루 끝에도
말고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깨끗 끝에 앉아 나의 어둠에 나를 버리면 모두 갈 거라고 웃는 사람들 틈에 이 밤인처럼 팀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쏜디아의 어른 듣고 왔습니다. 2018년에 사랑받은 노래들을 만나보는 시간 2018 TMI 투머치 인기가요 인기가요 할 때는 정말 인기가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 원고에 인기가요 끝에 느낌표가 계속 붙어있길래 아 이거는 이런 억양으로 나와야 되는구나 하면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아이돌의 노래, K-POP 들어보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많은 아이돌이 사랑을 받았죠. 위너의 에브리데이도 있었고요. B2B의 너 없인 안 된다. 그리고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여자친구의 밤. 정말 여러 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곡을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 아시죠 여러분?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네. 어린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했던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네, 이건 정말 남녀노소였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아 요새 그 노래 되게 좋더라 이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레드벨벳의 배드보이도 들을게요. 레드벨벳이 지금까지 발표한 노래들 중에서 이 곡의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들을 곡은 바로 BTS. 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아이돌의 대표 그룹이죠. 방탄소년단의 노래입니다. 아주 널찌넓은 사랑을 받은 곡 Fake Love. 이 Fake Love가 수록된 앨범이 아시아 가수 최초로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올랐죠.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참 정말로 K-POP 역사에 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이 세 곡을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레드벨벳의 배드보이, 방탄소년단 Fake Love.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마음을 내리죠 에이, 괜찮지만은 않아 이별을 마주한다는 건 오늘이었던 우리의 어제도는 내일이 없다는 건 아프긴 해도 더 끌었음 상처가 더 나니까 yeah, yeah, yeah. 난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난 이걸로 됐어 yeah, yeah, yeah. 나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막을 내리죠 우리 아파트에 받고 우습게 질투도 했어 미친듯이 사랑했고 우리 이 정도면
너도 느껴.
너처럼면 난 아파도 강한 척할 수가 있었어. 사랑이 사랑하면 또 완벽하게 내 모든 약점들은 다 숨겨지게 이루어지지 않는 꿈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키웠어.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레드벨벳의 배드보이,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페이크 러브까지 듣고 왔습니다. 2018 TMI 투머치 인기가요 1탄. 2018년에 상반기에 사랑받은 가요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솔로 아티스트의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발라드의 세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죠. 정승환의 눈사람 들을게요. 선배 가수 아이유가 가사를 써줘서 참 화제가 됐던 곡입니다. 그리고 다음 곡은 싱어송라이터 로이킴의 그때 헤어지면 돼 입니다. 로이킴이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유학 때문에 떨어져 있는 팬들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썼다고 하네요. 정말 로맨틱하네요. 팬분들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헤어지지 말자 헤어지지 말자 그때 헤어지면 돼 뭐 이런 내용의 가사잖아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승환의 눈사람, 로이킴 그때 헤어지면 돼.
없이 사랑한 날들 영원히 나는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모습 그대로 나를 꼭 안아주세요. 우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진 몰라도 정해지지 않아서 그게 나는 좋아요. 남들이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가 없음 죽겠는데 뭐를 고민해요. 우리 함께 더 사랑해도 되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내 해가 넘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 가오면 그때 가되면 그때 어찌면 돼. 너를 사랑하는 법도 어렵지 않아 주고 조금 더 아껴주면 우리 사랑하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 내일 처음 만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봐주면 남들이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가 없음 죽겠는데 뭐를 고민해요. 우리 함께 더 사랑해도 되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내 해가 넘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 승환의 눈사람, 로이킴의 그때 헤어지면 돼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장르, 요새 들어서 더 핫했던 힙합이 있잖아요. TV 프로그램으로 만난 힙합 곡들이 있어요. 먼저 예능 프로그램 건반 위의 하이에나에서 간질간질 설렘 케미를 보여줬던 두 분입니다. 로꼬, 화사.
두 분이 노래 만들 때도 썸을 타는 것처럼 분위기가 참 묘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방송에 잘 탔던 것 같은데 곡에도 그 케미가 그대로 담겼더라고요. 로꼬 화사가 함께 부른 주지마 들을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설렘보다는 감동입니다. 네, 힙합 서바이벌 프로 고등래퍼2에서 우정 케미를 보여줬던 분들이죠. 김하운, 빈첸의 바코드 들을 건데요. 아, 참 이 곡을 들었을 때 두 친구 모두 10대인데 어떻게 어린 나이에 이런 가사를 썼을까 정말 제가 놀랬었거든요. 노래도 또 자주 듣게 됐었고요. 삐끄리고 다음 너무 웃는다. 밖에서 너무 웃네요, 여러분. 정말. 해봐봐요. 나만큼 할 수 있어요? 삐끄리고 다음. 얼른 노래 들을게요. 로꼬, 화사가 함께한 주지마. 그리고 김하운, 빈첸이 함께한 바코드 듣겠습니다. 소리를 하고 왕마의 춤을 출 거니까 마치 밖엔 시원한 바람이 불지만 세상이 너무 험해서 널 내 옆에 만들 거니까 남자는 전부 똑같대 아니 술 마신 남자는 다 똑같애 그 말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건 네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술을 주지마 맨정신에도 충분히 외로우니까 가위질을 하게 날래 버려두지마 사랑 찍고 본능 알기 전에 너부터 먼저 알고 싶으니까 야 이성적이고 싶어 이게 나의 값이라는데 싸게 주고 싶어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돼 내가 하는 말이 수작이 되지 않 기분 좋게 우리 물장 넌 내게 술을 권하지마 비워내기 싫어 더 이상 내게 높은 기본을 주지 마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자꾸 건배하듯이 눈을 맞추지 마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I don't care who
에이 끊어버리고만 싶어 이거 다 그만 놔버리고 싶은 모두 다 엄마는 바코드 찍을 때 무슨 기분인지 묻고 싶은데 알고 나면 내가 다칠까 난 사랑받을 가치 있는 놈일까 방송 싫다면서 바코드 달고 현재 여기 흰색 배경에 검은 줄이 내 팔을 내려보게 해 이대로 사는 게임이는 있을지 또 궁금해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어디에도 없으며 동시에 어디에나 있구나 우리 남만 보고 살도록 배웠으니까 주위에 남아있던 행복을 놓쳐 빛나지 못하는 거라 끝까지 게임을 알아 행복은 됐어 내 트랙 업데이트 되는 건 브랭이다 했어 잠깐 반 착하고 말까 like 바코드 빛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빛그리고 down 빛그리고 down 영수증은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빛그리고 down 빛그리고 down 영수증은 벌준 마지막 존심을 위해 빛그리고 down 빛그리고 down 영수증은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빛그리고 down 빛그리고 down 빛을 거리다가 떠난 이들의 뒤를 따를 수도 굳이 피를 안 봐도 되는 현실의 감사를 뒤를 잇는 것이 아닌 그저 있는 힘을 잃은 나는 길을 쓰지 않고 만들어 믿은 뿐인 길을 그리고 지금 나의 비밀을 나는 눈 지도 의지도 알성한 표정을 하고 있던 검은 줄들의 모양은 다 다르긴 해도 빅소리 나면 우리 모두를 빛으로 비추겠지 지평선 너머의 이미지의 곳으로 삶이란 흐르는 오케스트라 우리는 마이스트로 빛그리고 다음 빛그리고 다음 영수증은 벌써 마지막 존심을 위해 빛그리고 다음 빛그리고 다음 영수증은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빛그리고 다음 빛그리고 다음 영수증은 벌써 마지막 존심을 위해 빛그리고 다음 빛그리고 다음 영수증은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어떻게 멀쩡하겠니 나보다 고성들한 래퍼들이 전부 머리 위그래 그게 내 문제니 세례명을 달고 신을 등지 내 잘못이네 아마도 내 가장의 네 마음 내 알바는 정신과든 이지 않고 등굴 빨아 원문 떴다 후회들은 내 용토와 새벽 공기 눈물을 내 기억 제일 초라한 장면으로 남겨줘 남겨줘 난 내게 사랑만 남겨도 우린 살 손으로 금연 명음악 그 뭐 하나도 놔두지 않아 나쁜 건 나 어느 영감이 될 수 있는 건 인정해야 날 더 벌 왜 우린 meditation 흐른 건 피 아닌 perspiration We gotta be new generation I'll be patient 우린 새로운 변화의 데이 서방향을 모르겠다면 믿고 날 따라 빠져 빛그리고 다음 빛그리고 다음 영수증은 벌써 마지막 존심을 위해 빛그리고 다음 빛그리고 다음 영수증을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빛그리고 다음 빛그리고 다음 영수증은 벌써 마지막 존심을 위해 빛그리고 다음 빛그리고 다음 영수증을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Meditation 내 텐션에 도움은 돼 앉아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들어 문담보다 삼마디어서 벗어나야겠어 있는 못 바꾸는 말은 Depression의 텐션에 도움 안 돼 우리 빠져잡아져 난 시간이 아까 바코드가 붙었다면 아무나 컨베이어 외부 안에 보의 의도를 동시에 지고 달려 빛그리고 다음 빛그리고 다음 빛그리고 다음 빛그리고 다음 영수증을 챙겨주길 우리의 추억을 위해 럭고 화사가 함께한 주지마 그리고 김하온 빈첸이 함께한 바코드 듣고 왔습니다. 2018 TMI 투머치 인기가요 1탄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엔 2탄 2018년 하반기에 사랑받은 노래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밤 목소리를 들려줘 설레는 밤이 되게 속삭여줘 지친 나를 안아줘 따뜻하게 그래 넌 날 알아주는 위로가 돼 Hold up, okay I know 너와 함께라면 정겨롭고 차가운 이 밤도 따뜻해져 고마워 설레는 밤이야 나도 시험 망쳐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예디의 설밤 들으니까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예은님, 정말요? 진짜요? 다행이다. 안 좋은 마음은 빠르게 훌훌 털어내는 게 좋잖아요.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땐 어디로 온다? 설레는 밤으로 오면 된다. 네, 오늘도 답을 하나 드리고요.
자, 오늘 끝곡은요 인디아 아리의 This Too Shall Pass 입니다. 내일은 더 행복할 거예요. 설레는 밤 김예은이었습니다. So much in life, but I'm an amateur in love. My bank account is doing just fine, but my emotions are bankrupt. Nice and strong, nice and strong. But my heart is in a million pieces. When the sun is shining, so am I. But when night falls, so do my tears. Sometimes the pain is so in my heart that I can barely tell our voices apart. Sometimes the fear is so loud in my head that I can barely hear what God says. But then I hear a whisper that this too shall pass. I hear the angels whisper that this too shall pass. My ancestors whisper that this day will one day be the past. So I walk in faith that this too shall pass. Turned around and hurt me the worst. I'm doing my best to move on, but the pain just keeps singing me songs. Sudden I realize that it only hurts worse to fight it. So I embrace my shadow and hold on to the morning light.
whisper. Even the day after tomorrow will one day be